뮤국 친구들 샬롬! 얘들아, 오늘도 모야모아 시간이 돌아왔어. 우리 오늘의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야.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니 단어를 함께 알아볼 텐데 오늘의 단어는 바로 율법이야.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나와 있어.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 마치 동물이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바로 묵상하다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할 거고 자꾸 걱정하게 할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늘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해. 그럼 얘들아,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자. 좋았어. 그럼 얘들아, 오늘의 단어가 이해된 친구들은 단어딱지를 반으로 접어서 저금통에 함께 넣어보자. 그럼 얘들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꼭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럼 얘들아, 우리는 내일 만나.